머리 자르고. 어, 머리. 안에 있는 거는 여기는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. 냄새 나니까 깨끗이. 세 토막이든 두 토막, 세 토막 해도 되고, 좀 큰 거는 세 토막 잘라서 그냥 안으로 골라서 그냥 크게. 껍질 까서 그냥 깨. 크게 한 스푼. 그리고 자반고등어 거니까 간장은 조금만. 고등어에 간이 배겨 있으니까 하나, 둘, 셋, 넷. 맛술 하나, 두 개. 다대기, 고추 다대기 하나, 둘, 세 개. 다음에 고춧가루 한 스푼. 먼저 감자를 깔고. 이게 감자가 없으면 무를 넣어도 무도 맛있거든요. 자반 무를 올리고 재료 다 생각 넣고 감자. 양념장을 오래 뚫어야 맛있으니까 한 700 정도. 700, 한 900 정도 넣고, 오래 천천히 끓여야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오래도록 졸여야 되거든. 여기서 이제 줄여야지, 그러면. 무침이를 하나, 두 개 정도 넣고. 이것이 국물이 다 졸았을 때까지 졸여야지.